지금 이 시점에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면 애고가 불안하더라고요. 또 과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찜찜하더라고요. 그러면 지금 현재를 산다고 해도 결국 현재를 잘 살려고 해도 미래나 과거에 대한 지금 현재 이 순간, 즉 다음 순간에는 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어요.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에 대한 나름의 답은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. 과거는 이렇게, 미래는 이렇게 할 거야. 나는 그렇게 보겠어.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겠어. 그래야 과거도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되고 미래도 좋은 씨앗을 갖게 돼. 지금 내가 현재를 망치면 과거 미래가 다 망쳐져. 과거는 나쁜 결과를 낳게 되고 미래는 나쁜 씨앗을 얻게 돼. 이렇게 항상 생각을 정리하니까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런데 그게요. 또 한 시간 뒤에는 제가 또 달라질 수 있죠. 과거나 미래에 대한 제 또 입장이. 그런데 그거는 상관없다고 봐요. 그래서 계획은요. 계속 바뀌고 수시로 변해도 상관없습니다. 문제는 이거예요. 지금 이 순간에 자명한 것만 보시라는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그 미래에 대한 계획과 과거에 대한 어떤 평가가 지금 이 순간 현재 내 삶을 지금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히 입장을 분명히 하시라. 그리고 그 입장에 집착하지 마시라. 그럼 시간이 흘렀잖아요. 그럼 이 전체의 입장조차도 또 흘러가 버린 겁니다. 무상하게. 그러니까 오늘이요. 오늘 계획은 뭐다? 내일 아침 되고 나니까 다른 게 더 자명한 것 같아요. 그럼 빨리 그걸 택해서 또 그날 하루를 사시라는 거죠. 이해되시죠?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이래야 돼. 이런 것도 일체 무상한 거니까 그것도 다 흘려버리시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요. 좀 또 남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걸 권합니다. 그래서 오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내일이면 다 이 계획도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건 무상한 거니까. 그래서 공식대로 사라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얻은 공식이라는 게 무상, 일체가 무상하더라. 그 무상한 거에 집착하지 말자. 또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안 세울 순 없더라. 그럼 세워놓자. 근데 그 계획도 무상하더라. 그러면 집착하지는 말자. 그 계획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명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이미 그거는 제 몫을 한 거다.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.